하루 일과가 끝날 무렵 목수들이 여기저기서 빗자루를 들고 공장 바닥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가구 공장에는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부 안 하는 거예요. 나무가 건조가 돼가지고 조금만 무심해지면은 화재가 나니까요. 매일 청소를 한다더니 하루 동안 일한 흔적이라고 하기에는 꽤 양이 많아 보인다. 하루 평균 10자루 이상씩 나온다는데 그만큼 많은 나무들을 갈고 닦았다는 증거일 것이다. 텃밭자루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필요한 이들이 가져간다. 양돈하는 사람들. 네. 와르다 깔아가지고. 아. 쓰고 그걸 똥 모아가지고 그 그릇을 만들어 자기들 그릇을 판다. 아, 그럼 그분들이 가져가세요? 네. 이 나무는 버려지는 게 없네요. 그렇게 이 나무는 그렇지. 엠디에버 같은 건 안 들고. 아, 원목이라서? 응, 원목이라서. 청소를 마친 목수 한 명이 쌓아둔 목재들 위에서 천막을 펼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비를 안 맞추기 위해서 내가 올라왔는데. 아, 비가 온대요? 네, 그 장마라. 나무는 목수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다. 이거 비라 맞다 하면 걱정이 밤에 당연히 안 해요. 그래요? 책임이 내 책임입니다. 나이든 목수의 성실함이 문득 우리의 작업의식을 돌아보게 한다. 다음 날 살뜰하게 나무를 챙긴 목수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다. 비가 왔다. 용인의 한 제재소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원목을 잔뜩 실은 제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들어온 원목의 총 무게는 약 22톤. 사람 힘만으로 작업하기에는 역부족인지라 지게차가 동원된다. 철로 된 집게로 원목을 고정한 후 지게차의 힘으로 하나하나 밖으로 꺼내는 일이 시작된다. 비까지 내려 작업은 보기에도 아찔한. 목수가 나무마다 망치질로 대형 집게를 고정한다. 행여 집게가 풀리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일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진행된다. 더 맞아야지. 안 그러면 이것도 위험하다고요.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거 잘 막아야 돼. 네. 막아서 이거 살짝 막던가 저 막으면 이게 하면 옆에 사람들이 다시 있다. 이거 팍! 신난다고요. 길이만 최소 4m에서 6m 이상에 달하고 폭도 최대 1m가 넘는 거대한 원목을 옮기는 일은 쉽지 않다. 워낙에 덩치가 커 무게도 무겁지만 비까지 내려서 미끄러운 탓에 어디로 어떻게 구를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냥 나는 따도 막 비와 누가 도도 안에 핀다고 들어와가지고 딱 저기 흔히 편해. 아, 누가 맨 비하고도 이렇게 젖어야 돼. 오라! 자, 돌리시면 돼. 일을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 약 80그루의 원목을 차에서 내리는 데에만 장장 2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이날 제재소에 들어온 원목은 느티나무와 편백나무. 이런 작업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된다. 통 원목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 작업자들은 몸 여기저기 상처를 가지고 있다. 원목이 매끈한 가구로 변신하기까지 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많아.
안 아프고 뭐 집에 가게 되면 그다음에 뭐 사업하다 보면 뭐 이것저것 끌치고 뭐 하루도 뭐 여섯 번 다섯 번 끌치고 된다고. 아, 그러는 뭐 일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딸이 하려도 못하지. 이제 여기에 맞들어 가지고 딸이는 아무 허래 소래도 이거 선택해야지 다른 거 선택 안 한다고. 잠깐 숨을 돌린 후 나무를 재단하는 일이 시작된다. 이곳 제재소에서는 국산 40여 가지, 수입산 100여 가지의 원목을 가공한다. 통 원목을 각기 사용 용도에 따라 켜는 일이 계속되는데 기계를 사용해 나무를 자르지만 사람이 옆에 붙어서 톱날을 관리해야 한다. 나고 컵에 그리고 일월 받았으면 잘 먹는다고 컵에. 힘만 쓸 줄 안다고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원목 상태를 파악하고 얼마의 규격으로 몇 개를 만들어낼 것인지 빨리 판단해야 한다. 볼품없는 커다란 통나무에서 수십 가지의 목재를 만들어내는 일은 침대부터 다 만들어. 침대, 뭐 식탁, 장롱, 또 조그만 소품, 도마, 뭐 안 만드는 거, 나무로 생긴 건 다 만들고. 제재소에서 1차 가공한 목재들은 목수의 손을 거쳐 새로운 가구로 태어난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가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일. 가구가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들여서 어려움을 써야지. 인사 몇 번 가가지고 망가졌으면 말이 안 되지. 이곳에서는 가구를 하나 만드는 데 3일에서 길게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서랍 하나를 만들더라도 짜맞추는 방법으로 단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목공 기술은 배운다고 금방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익혀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수들은 최소 5년 이상은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말한다. 최원서 씨는 이 공장의 막내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 자체가 뭐 위험하고 먼지가 많이 난다 해서 뭐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즐기면서 하니까 그냥 뭐 힘든 것도 없어요. 옛날에 비하면 기계가 많은 일을 대신해 주는데도 요즘은 목공 일을 배우려는 사람이 없다. 이 일만큼 재미있는 일도 없다는 원서 씨 같은 젊은 목수들도 있다. 그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성실히 노력한 만큼, 정직한 만큼, 그리고 언제나 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다. 잠깐 쉬는 시간, 원서 씨가 혼자 쪼그리고 앉아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채 아이 사진을 보고 있다. 예, 이제 100일 넘었습니다. 이제 100일이요? 예. 사진 사진만 봐도 힘이 불끈불끈 나시겠어요. 아이고, 거의 뭐 뽀빠이 수준이 되죠. 아, 사진 보면요? 네. 그의 삶은 가족이 생기면서 많이 바뀌었다. 자신을 더 아껴야겠다는 생각도 가족 때문이다. 아프지 말아야 되고 가정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제가 아프면 가정이 안 되니까. 힘드시죠? 아닙니다. 남자 아닙니까? 사나이 아닙니까? 사나이. 사나이요? 정신없이 나무와 씨름하다 보면 어느새 훌쩍 퇴근 시간이 된다. 여기저기서 몸에 달라붙은 나무 먼지를 털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이들. 집에 가면 체력이 있으니까 좋고, 네. 또 하루 일을 마쳤으니까 또 기분도 좋고, 땀을 냈으니까 힘들지만은, 네. 좋잖아요. 하루 일할 때가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일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지야.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서 씨는 요즘 100일 된 딸 때문에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간다. 그의 아내는 종일 고단한 일을 하고 온 원서 씨를 챙기느라 바쁘다. 누가 목수 사는 집 아니랄까 봐 방마다 원목으로 만든 가구들 천지다. 침대부터 옷장, 서랍장, 그릇장까지 보기에도 탐나는 전통 원목 가구들이 눈에 띈다. 저희 신랑이 만들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있는 가구는 다 싹 다 만들었어요. 아, 다요? 네. 그럼 사신 게 없네요? 네, 사는 거는 없어요. 목수일을 하면서 틈이 날 때마다 하나 둘씩 만들다 보니 살림 장만은 물론 기술도 늘어갔다. 했어. 집에 오면 또 하루 동안 했던 일 뭐 힘들었거나 즐거웠거나 집에 오면 다 잊혀지죠.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잊혀지고. 아이 얼굴만 봐도 마냥 좋은 원서씨지만 아내는 저대로 속상할 때가 있다. 자주 뭐 못에 찔려 온다든지, 네. 이제 뭐 긁혀 온다든지, 네. 그런 게 종종 있어. 속상하죠. 이 손가락 두 번 잘렸고, 아, 목수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 여기는 원서 씨. 아, 여기 칼자국 다 있죠. 여기 다 다친 손. 그러게 뭐 남다르다고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뭐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만들고 나면 어느 성취감, 뿌듯함,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주위에서, 뭐, 색다른 기술이다, 뭐,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뭐, 저도 뭐,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은 하죠. 소탈한 행복을 감사하게 여기는 이들의 모습이 참 예뻐 보였다.